종종 사람들이 궁금한 것이 뭐였냐면요. 남편이 있는데 그것도 프랑스의 파리에 두고 아무리 남편이 허락하고 인정한 비공식적인 신랑이지만 그 어떻게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능력 좋다고. 근데 그건 제가 선택한 거가 아니라서 거기는 그곳에는 제가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에요. 뭐 부끄러운 것도 아니죠. 왜냐면 제가 뭐 일부러 이런 상황을 만든 건 아니니까. 근데 제가 살아야 할 몫이라는 것만, 왜냐면 남편이 인정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었겠죠.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초기에 둘째 꼬마 신랑은 저한테 이혼을 권했었어요. 이제 욕심이 나는 거야. 자기 여자를 만났다는 거죠. 그한 번도 여자 없다가. 그러니까 이혼을 하라고 해서 제가 그 등쌀에 못 이겨 남편한테 초기에 이혼하자고 바보처럼 그냥 한 거야. 그랬더니 이혼을 왜 하냐고. 기억나세요? 이거 제이 공간주와 소설 같은 이야기 처음부터 들으셨으면 아마 기억이 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혼을 왜 하느냐? 하나만 물어보자. 행복하냐? 그래서 행복하다고 그랬더니 내가 당신이 행복한 걸 원해서 옆에 있는 거라고. 당신이 행복한 걸 보고 싶다고. 그것이 무엇이든. 근데 노래하고 있는 시간 동안 그렇게 매일매일 행복하진 않았어요. 성격이 많이 부딪혔었고, 작가들은 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작품을 같이 하면서 부딪히는 일이 좀 많아요. 다행히 이제 음악을 하고 여행도 다니고 한 곳에 계속 있지 않고 움직이고 스쿠터 타고 애들처럼 놀았잖아요. 궁금한 것들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은 남편을 저렇게 멀리 두고 이 산골에서 살면 남편한테 미안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는 미안한 마음이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행복한 걸 원했으니까 제가 행복하게 사는 거가 그에게 그가 주신 그 배려에 답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한것 같아요. 잘 살아야 되는데 잘못 살면서 제가 고자질을 한 적도 있어요. 얘가 나못 살게 군다고. 1년 12달 동안에 한 달을 제가 프랑스를 갈때이 친구가 여기 있던지, 아니면 여름에 둘이 같이 가서 저는 남편이랑 여행을 다니고 즐기다가 그 와중에도 이제 우리 둘은 만나죠. 밖에서 만나고 뭐 저기 문화를 즐기고 공연도 가고 이러면서 저희는 그래도 여기 있는 동안에는 계속 꾸준히 작업을 했어요. 예술 작업을 한 거죠. 그것이 무엇이든 특히 사진 작업, 음악, 그다음에 2000몇 년인지 한 2010년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이후에 영상 작업 까지 저는 한 번도 안 해본 영상 작업까지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어쩔 때는 저거 혼자 가면 남편이랑 둘이 이제 한달 동안 있고, 그러니까 1년에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나도 바보 같았었어. 한달한 달을 그와 같이 보내는 거죠. 그가 여기 올 때는 이제 노래가 떠나주고 그런 식으로 여기 있으면서 저희는 여행을 자주 다녔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하고 가까운 나라, 일본이라든지, 저기 필리핀이라든지, 대만 많이 다니고, 작업 계속 작품 사진 찍고, 쉬지 않고 열심히 노는 거죠. 열심히 놀았죠. 더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 시골 바닥에서 사실은 이건 충격적인 일이에요. 머리까지 깎은 가시나가 남편을 막 둘이나 데리고 있다. 우리 부모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부모님. 우리 엄마 완전히 막 할렐루야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저한테 가해졌던 그 압박,
고통은 말도 못했어요. 예수님이 저에게 머리를 숙여야 될 만큼 힘들었어요. 가족에게서 당하는 그 공격. 네가 사는 게 삶이냐? 성경에도 없다. 뭐 죄인 취급하고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제 역할이기 때문에 사는 거지. 그러나 사는 동안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건 아니거든. 내가 행복해야 내옆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줄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먼저 행복해야 돼. 그래서 내가 빛이 나고 그 빛을 나눠 쓰는 거죠. 나는 막 불행한데 내가 누구를 행복하게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제 남편에게도 그렇고 제 주위 사람들이나 그런 제가 고통이 엄청 났지만 그왜그 단죄한다 그러죠. 마치 죄를 짓는 마치 남자의 환장에서 남편을 둘이나 데리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씹으려고 작정하면은 뭐 뭐든지 다 나쁘게 보이니까. 근데 저는 그것을 남의 견해나 남의 의견만 제가 따랐다면 저는 벌써 자살했을 거예요. 그만큼 힘든 시간을 살았어요. 친한 후배나 그러니까 제 남편하고 우리 관계를 아는 그리고 남편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팬들이 많거든요. 천사라고 맨날 그러는데 전 나쁜 년인 거예요. 나쁜 년아, 죽일 년이야, 죽일 년. 저거는 막 그냥 어떻게 처리를 해야 돼. 우리 가족에게서는 심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시간들이 흘러왔고 그 와중에 작업들도 계속 생겼고 중요한 거는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제 공간 조화가 좋아지잖아. 두 사람의 작가가 만드는 공간이니까. 물론 이 안에 이집 자체가 굉장한 사랑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제가 사실은 엄청나게 울었어요. 미안하고 죄송해서. 너무 작품인데 이집 자체가 제가 못 하나를 못 박아요. 그 존중하는 마음 때문에. 저희 가족들에게서 핍박을 많이 받았고, 후배들, 또 주위 사람들은 주위 여기 시골에서는 뒤에서 저를 얼마나 씹었을 거예요. 매일매일 만나면 저 씹는 걸로 재미있었을 거예요. 전 재미를 많이 줬을 거예요. 게다가 맨날 수영복만 입고 있지. 맨날 뽀뽀하고 있지. 충격적이죠. 남 신경 안 쓰고 그 어른들 있는데 맨날 쪽쪽거리고, 응? 여기 시골이니까 길이 없잖아. 맨날 저희 앞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궁금한 거예요. 뭐 자들 뭐 하고 살지? 우리 뽀뽀하던 것도 열심히 보고, 산책하는 것도 보고. 맨날 얘는 나한테 사랑한다는 얘기를 몇 천만 번도 더 하고 하루 종일 그러는데 주위 사람들은 못 봐주고 아주 괴로워. 아우, 어떻게 저렇게.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어느 날 여기 계신 그 시골 아낙네들하고 이제 제가 형부라고 부르고 이러는 시골분이죠. 농사 지으신 부부가 손을 잡고 산책을 하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닮아가는 거예요. 저희가 와서 사랑의 씨를 뿌린 거예요. 한 번도 손도 잡지 않고 다니시던 부부들이 손을 잡고 다녀요. 그리고 애정 표현을 하시고 여자들한텐 참 좋지. 노래가 나한테 같이 식사를 하는데 한 번은 이제 그 닭, 그 오딱을 한번 이제 동네에서 저희를 초대해서 갔는데. 오딱을 손으로 뜯어 먹잖아요. 근데 갑자기 노래가 일어나더니 마당에 있는 그 수도에 가서 물을 저한테 떠다가 손 씻으라고 주니까 그 주위 언니들이 여보 나도 상대에게 어떻게 하는 거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고지식하고 농촌에 있으니까 뻔하잖아. 맨날 받기만 했을 거 아니에요, 여자한테. 시키고, 그거에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왔어요.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제가 궁금한 거예요. 뭐 와서 동네 사람처럼 우리 집 왔다 갔다 할순 없으니까 이제 여쭤보는데요. 여기 이장님한테. 아유, 거기 뭐야? 저기 빡빡이 좋아하라고. 참 좋겠어? 그런 사람이랑 같이 살아서. 그게 이제 웃으려고 하는 말씀인지 비웃는 건지는 모르지만,
그랬어요. 중요한 거는 이 정말 지도에서 찾기 어려운 이 구퉁이라 그러나 귀퉁이라 그러나 아니면 무식하게 원숭이 똥구녕 같은 정말 깊은 이산 속에서 어떻게 여기에 제가 던져져서 이곳에서 수많은 욕을 먹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저한테나 남한테나 그냥 욕을 해. 자기처럼 안 살면. 그래도 저는 꿋꿋하게 눈물을 마구 흘리면서도 웃음을 줬고 여기서 저희들을 보러 외부에서 많이들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랬어요. 여기를 열어라. 여기는 그냥 갤러리로 만들면 너무 좋겠다. 예쁘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희도 이제 계속 들으니까 아, 그럴까? 이런 생각이 있긴 있었어요. 다음번에